아, 저도 먼저 노래 한 곡 부르고 아니, 박민환 씨 노래 부르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내가 입이 굳어가지고 빨리 노래 불러야 돼. 뭐 할 겁니까? 아, 여기서는 좀 잔잔한 노래를 제가 그렇죠, 부르겠습니다. 그렇죠. 슬퍼하지 마. 저희 18분입니다. 골피 고영상 국장님의 슬퍼하지 마. 자, 뭐 불러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녀 나에게 말을 해줘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건지 속 시원히 말을 해줘 이 세상 모두가 변한다고 나는 너를 사랑해 너에게 나를 준 걸 후회는 안 해 이대로 함께 있을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해 서로 후회하지 않도록 너의 곁에는 내가 있잖아 너를 지킬 테니까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야 해 가슴이 아프지 않도록 차라리 그것이 속편한 거야 이제 슬퍼하지 마 아, 역시 아 진짜 감성이 정말 뛰어나십니다 문석기님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요 서로 후회하지 않도록 너의 곁에는 내가 있잖아 너를 지킬 테니까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야 해 가슴이 아프지 않도록 차라리 그것이 속편한 거야 이제 슬퍼하지 마 어, 이 세상의 여자는 너 하나뿐인데 슬퍼하면 나는 어떡해 네가 힘이 들면 내게로 와 내가 널 책임지겠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또 현주씨 아, 왜 이렇게 숨짓을 많이 썼냐 아, 난리가 났어 우리 국장님 아, 선우씨 감사합니다 숨짓 후원을 하셨고요 네. 나이 문숙기님께서 많은 그리고 우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서영님 네. 아, 그리고 박혜영님 국장님 창법이 바뀌셨다고 네. 아세요? 감성 창법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제가 야. 감성 창법으로 좀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노래 실력이 이제 가수로서 뭐 최고입니다